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지현 전략팀장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EN플러스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7461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6월 26일 12시 45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음봉이지만 지금 1.14%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현 상태. 자, 일단 EN플러스의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주가 분석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유는 굉장히 눈에 띄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력이 먹어 들어간 단가 자체까지 내려온 부분입니다. 자, 세력이 먹어 들어간 단가까지 내려왔다. 그렇다면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죠. 그래서 아래 꼬리를 내고 이제 또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살짝 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의 매물이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는 머물 수 있어요. 이 부근. 자, 이 부근에서 머무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보고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하시는 것보다 내려가면 닿는 시간입니다. 자, 매매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조금 EM 플러스 다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보다 내려간다. 적극적인 매수 구간입니다. 손절가 없습니다. 이건 중장기로 끌고 나갈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장기로 끌고 나갔을 때뭐 한국전력이나 뭐 HLB,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에 비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중장기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장 이 종목은 중장기까지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한두 달이면 충분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손절가 없이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꾸준히 보유하시면서 이 기업을 믿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매물대도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는 매물대도 지금 이제 아래 가격에서 제가 HLB를 설명드릴 때 개인들이 많이 담은 물량이 있을 때그 밑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이제 아주 좋아요. 주가의 흐름 자체가 제가 원하는 정말 이상적인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뭐만원 넘게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뭐 40%, 50% 가까이도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EM 플러스를 왜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EM 플러스 바로 2차 전지 이제 소재 부분으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기사가 있었죠. 2차 전지 사업에 전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다, 이제 진입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즉, 지금 EM 플러스가 하는 기술이 2차 전지를 이제 더 효율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자체가 어저께 말씀드린 부분에 따르면 이제 2차 전지에 이제 삼성 SDI든 LG 화학이든 SK 이노베이션이든 이 슈퍼카 시장을 잡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고, 그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EM 플러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분리막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해질이 뭐 돌아다니는 이네 개를 우리는 이제 2차 전지의 소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도체보다는 굉장히 쉬워요. 반도체는 이제 각각 공정마다 다 이제 소재가 다르고 그 소재마다 정말 종목도 많고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그 공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장비나 부품주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ITM 반도체 뭐 여러 개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든 게 반도체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는 생각보다 간편해요. 플러스 음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음극재로 양극재가 에너지를 보내는데, 이 보낼 때 흑연이라는 음극재가 이제 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오랫동안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주고 있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소재가 있죠.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뭐 이런 거를 적절히 섞어서 최고의 배합을 내는 양극재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기업이 있고, 그중에 이제 EM 플러스가 이제 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양극재, 음극재 뭐 2차 전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이 효율성 자체를 몇 배를 지금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여기 양극재를 바로 그 EM 플러스에서 개발한 지금 꿈의 소재죠. 그래핀. 그래핀을 가지고 이제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감싸 안는다면 이 지금
충전 속도라든지 이 에너지가 움직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이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걸 굉장히 통과하지, 이 극 자체가 통과를 할 때 이제 그걸 막을 정도의 어느 정도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력도 굉장히 좋아야 하고,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걸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2차전지를 만들어낸다면, 뭐, 포르쉐, 이런 이제 슈퍼카들이 있죠. 뭐, 스포츠카. 스포츠카가 이제 고속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소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돈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좀 힘들어해요. 그냥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카라는 자체에 이런 빠른 고속 충전을 담당할 수 있을 앞으로 그런 주식에 이제 EM플러스가 핵심적인 종목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주가적인 측면, 뭐 매매 방법적인 측면은 이미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디서 보자면,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시황, 뭐 추천 종목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휴니드도 목표가 달성, 이렇게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 목표가 달성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